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퓨처엠이고요. 오늘 뭐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제가 어제 코멘트를 드렸던 그냥 가격 라인을 뭐 시가가 밀린다라고 해도 그냥 하루 만에 양봉을 좀 잡아주는, 결국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 이탈을 안 했죠. 그리고 28만 원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목요일 날 명절 연휴 전날에 28만 2,500원이었는데, 오늘 뭐 CPI 때문에 다 이제 개파락으로 좀 강하게 시작이 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제가 뭐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뭔가 좀 과하게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조정을 노리면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구도가 쉽게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몇 주째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존이랑 동일해요. 지금 3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위쪽에 있고, 지금 반도체 애들이 이틀 동안 달렸거든요. 내일 오전까지 그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2차전지로 조금씩 턴이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오늘 리튬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때부터 양극재들이 좀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뭐 퓨처엠 이런 것들 보면, 이제는 반도체가 살짝 이제 책 실현에 대한 압박이나 뭐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간 그 피로감이 약간만 좀 나와주면 2차전지 쪽으로 자금 유입이 조금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도 약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들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체감은 좀덜 됐지만, 그냥 딱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이러면 캔들 하나만 더 나와줘도 30만 원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게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시장을 끌어올려 주려고 여기저기서 다 으쌰으쌰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거를 봐도 이제 양매수죠. 연기금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매수를 집어 넣었는데, 어제보다 3만 주 늘었습니다. 지금 이게 메인이에요. 제가 연기금 투신 보험, 얘네들 포지션이 바뀐 게 중요하다. 이게 유지가 되면은 어쨌든 그냥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주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 냅두실 분들은 냅두시고 시장 공략해야죠. 오늘 뭐 그냥 시가에 이거 좀 시가락이 센데 가지고 오전에만 그냥 뭐 그게 업종이 반도체든 뭐 2차전지든 그냥 뭐 다른 업종이든 지수를 움직이는 안에서, 주요 업종들 안에서 종목들 그 노려가지고 들어갔으면 대부분 다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가지 종목의 어떤 대응에 집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막 수익을 빡빡빡 내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박자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찬지가 뭐 내일을 위한 포지션들을 얼추 잘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오전에 많이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꽤 길게 달고 올려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음날 포지션을 준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편하게 기존 관점 그대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30만원, 32만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저항 라인 하나씩 뚫어내면 됩니다. 여기가 되게 브레이크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양봉 하나 끊어주고 하나 버텨주고 양봉 하나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되니까 편하게 가격 회복하는 거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내일 오후장에 힘이 좀 빠지는지, 예, 그게 이찬지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오늘 오후장만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찬지 애들이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나중에 반도체 애들이 또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뭐 좋은 거죠. 예, 양 업종이 또 중간에 같이 올라가는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시장이 강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쫄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뭐 음봉으로 내려박는다라고 해가지고 아래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여기에서 또 올라가면 뭐 나이스한, 예,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두시면서 공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이런 불장에 그냥 매매하시면은 수익 납니다. 제가
이 지출, 명절 때 지출 나간 거, 이럴 때 부지런히 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제, 오늘만 해도, 그쵸? 그냥 하루에 한 종목씩만 내가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빠질 때 공략한다? 예, 그냥 편하게 수익날 수 있는 날이었죠. 네, 요 하루하루가 지금은 되게 시장이 좋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지수가 밀리고 하면은 지금 나와주는 이런 하루하루 강세가 굉장히 좀 소중했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럴 때 최대한으로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종목을 고르고 하는 게뭐 시간이 없고 어렵다 하시면은 뭐 저희 무료 종목을 받아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차트 흐름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예, 그냥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럴 때 공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